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면 황금리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송파 양평고속도로 특혜지역의 전원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조건을 보시면 주도로 버스 정류장이 900m, 광화면 체육공원 초등학교가 차량 10분 거리, 그리고 서울 잠실역이 48km 거리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의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저희 주택 보이시는데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화이트톤 색상이 입혀진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00평 도로 28평 포함이고요. 자, 건평 31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4억 원에 나온 금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택 뒤로 주택 한 채 더 있는데요. 앞쪽으로 보시면 뒤쪽으로 작은 야산을 등지고 있다. 그리고 앞쪽 그리고 좌우해서 전부 다 야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 주택 남동향으로서 조망 일조량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도로 지분 포함해서 200평이니까요.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 자, 넓은 정원과 텃밭 공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 있는데요. 일조량은 풍부하다. 그래도 텃밭 공간에 멋있든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2016년 9월 준공에 노출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수 기름 보일러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2016년 9월 준공인데요. 지금 현재 집 보시면 단층 구조로 굉장히 모던하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화면 자체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송파 양평고속도로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택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지어졌는데 2016년 9월식인데 총 200평에 집까지 지어져 있는데 매매가 4억 원에 나왔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싸게 나온,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따뜻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뒤쪽으로도 한 채 똑같이 지어진 주택 한 채 있는데요. 이쪽은 주택이 오른쪽에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넓은 정원의 문 앞으로 들어오시면 펼쳐진다. 그래가지고 앞쪽 주택, 지금 보여드리는 주택과 뒤쪽에 있는 주택 두 주택 다 지금 현재 매매 가능한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평수에 매매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뒷주택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야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마을에 안착해 있다. 그리고 일조량까지 풍부하다. 그리고 집을 잘 지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남동향으로 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 방 3개, 욕실 2개의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라든지 모든 것은 실외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 들어오시면 손댈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주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올 때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굉장히 넓은 거실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앞쪽으로 보시면 통창으로 해서 일조량 남동향의 채광 끝내준다. 그리고 앞쪽 집도 보이지만 야산 뷰까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창호도 지금 현재 이중 창호로 해서요, 단열에도 많이 신경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외부보다 오히려 내부에 들어오시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들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하나에 이쪽은 작은 방, 작은 방인데 뒤쪽으로 창이 집들이 보니까 이중창으로 해서 굉장히 창들을 크게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붙박이장 설치된 작은 방,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자 채광이 남동향으로 채광이 나오는 큰 창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 침대에 지금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다. 단열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옆방 이 방 해가지고 이쪽은 중간방 용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욕실 공간 샤워 부스까지 해서 완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집이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이쪽도 창을 크게 하셔서 채광이라든지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 작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드레스룸 공간, 작은 드레스룸 공간 옆쪽으로 해서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자 욕조까지 완비되어 있다. 안방 욕실은 욕조까지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뒤쪽으로 오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방들보다는 거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마루 같은 경우도 강마루도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된 주방 공간 아일랜드 식탁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분리된 주방 공간도 좁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31평이면 좁을 수가 있는데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집 구조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냉장고 한 대, 두 대. 냉장고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 한 대 더 넣으시면 세 대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옆쪽으로 지금 세탁실, 다용도실이 주방 옆으로 해서 이렇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송파 양평 고속도로 특혜지역에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가 4억원에 싸게 나온 모던한 남동항의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